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흥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덕희입니다. 오는 10월 21일 시흥시청에서 제8회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열립니다.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관내 청소년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뽐내고 상호 간 소통과 교류를 하는 자리로서 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시 청소년재단이 주관합니다. 2015년 130개 동아리로 시작한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이제 시흥시 청소년 고유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마다 축제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으며 올해도 시흥시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제8회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흥나고 행복한 시흥시 청소년이라는 뜻의 시 흥행 뉴스입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시흥시를 경험하도록 축제를 흥행시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8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45% 증가한 441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가하며 청소년 6천여 명이 함께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소입니다. 그간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ABC 행복학습타운, 배구 생명공원, 갯골공원 등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시흥시청 곳곳을 축제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시청 전체를 활용해 총 4개 구역을 운영하는데 기본 동아리 부스를 비롯해 체험, 공연, 이벤트, 먹거리 등 구역마다 특색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사를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며 축제장을 찾는 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하게 시청에 들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부스와 공연 무대는 더 확대하였습니다. 체험 220개, 공연 105개, 현장 참여 100개 부스를 비롯해 올해는 16개의 전시 부스를 추가 운영함으로써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부스마다 댄스,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소개와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 동아리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동아리 축제에 꼽힌 공연은 웰컴 무대와 메인 무대인 올스테이지, 댄스 무대와 밴드 무대 등 4개 공연장 운영으로 특색 있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동아리 공연을 즐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흥겨운 축제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흥시 3개 부서를 비롯한 관내 2개 의료기관과 협조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동아리 활동은 자아개발, 진로탐색, 미래 직업 능력 함양, 인간관계 형성, 공동체 의식 구축 등 청소년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시흥시는 동아리가 지닌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청소년 동아리 육성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경 참여 동아리를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도 분야에 상관없이 초, 중, 고, 지역사회, 청년 등 441개 지원 동아리를 선정하고 총 4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소 제공, 동아리 멘토 지원, 각종 행사 및 대회와의 연계 등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사업만의 장점입니다. 꾸준한 지원 덕분에 2013년, 14년 30개였던 광내 청소년 동아리는 올해 441개까지 확대되었고, 이중 30여 개 동아리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이러한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사업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흥시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 흥과 낭만이 넘칠 이번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